하말휴! 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보나팡 vs 빅시스터. 자, 저번에 빅브라더 네, 남친의 형 모드에 이어서 이번에 빅시스터 누나가 나왔습니다. 남친 가족이 대가족이었나요? 아, 누나 모드까지 나올 줄이야. 근데 이제 슬슬 뇌절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. 야, 이거 이러다 나중에 뭐 여동생, 남동생, 할머니, 아빠, 엄마, 이모의 고모 싹 다 나오겠어. 어쨌든 남친의 누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러 왔거든요. 바로 한번 가보죠. 누나. 아, 오랜만이에요. 아, 너구나, 동생아. 어라? 안녕하세요. 야, 나 수박이 죽는다. 잘 지냈니, 동생아? 2분 뒤. Sorry. 미안해. I didn't mean to make you pass out.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랬어. I can make it up to you. 랩 battle. 랩 배틀? 아, 오케이. 가만히 한번 붙어보자, 동생아. 3, 2, 1. 야, 근데 이거 남친 집안은 남친 삑 빼고 키가 다 크네요. 이거 유전자 몰빵이 아니라 그냥 따지고 보면은 남친만 선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, 유전자에? 자, 이번 날에 뭔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이제 좀 만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어? 근데 저 뒤에 사진들 보니까 저 파란색? 그림이 뭔가 빅브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? 아니 보니까 남친 집안 대대로 뭐 혹시 뭐 엄마 아빠가 슈퍼? 유명한 그런 래퍼 아니었을까요? 이 정도면? 근데 파란색 머리도 그렇고 모자 쓴 것도 그렇고 확실히 남친은 닮기는 했어. 근데 저 그림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가족 사진은 아닌 것 같고. 아, 저거 가셀로구나. 그냥 각종 낙서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네요. 예. 보니까 남친 형 같은 경우에는 빅브로, 예. 그 형은 좀 유명한 그래도 래퍼인 것 같긴 한데 누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, 이거? 동생아, 너무 재밌었어. 예전보다 랩이 더 좋아졌네. 지난번에 내가 너 노래 들었을 때가 언제였더라? 고등 래퍼였던 것 같은데. 삐입! 맞아! 그럼 남친이 지금 대학생이니까 적어도 1년 전이네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얘기는 됐고 랩이나 하자고. 다음 라운드 한번 가볼까? 자, 이번 곡 Approaching. 뭐 접근하고 있다?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. 첫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페포를 풀고 추억하는 그런 노래였다면, 이번 두 번째 곡 Approaching은 엄청난 실력 향상을 해요. 남친과 본격적으로 진지한 랩 배틀을 해보는 그런 느낌의 곡이지 않나 싶네요. 야, 근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플래그 세워도 될 것 같아. 쉬운 것 같아요, 모두.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깰 수 있는 난이도지 않나? 예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조금만 연습하시면.
모드 자체는 좀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. 약간 누나랑 만난 거 자체가 예 중요한 느낌의 모드인 것 같아서. 설마 터지진 않겠지? 오늘도 항상 쉽다고 얘기하면 그 뒤에 뭔가 겁나 어려운 게 이제 터지는 바람에 빡셌었는데. 아 오늘은 아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. 근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빅브라더 모드가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. 제작자분이 다른 분이겠죠? 근데 표정도 그렇고 지금 자세히 한번 봐보니까 이게 남친이랑 똑 닮긴 했네. 괜히 가족이 아니긴 해. 표정도 그렇고 말이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말이죠. 근데 이거 뭐 핵심 파트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네. 어어어 깜짝이야. 어이 빔빔. 아 그래 동생아 너가 이겼어. 너 진짜 많이 늘었구나. 아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. 아 동생아 찐막 꼭 하나만 할까? 내가 우리 귀여운 동생 언제 또 볼지 모르겠니. 너 진짜 맨날 바빠가지고 말이야. 어? 누나 보러 오지도 않고. 삐삐뽕 그래 오늘 랩 활장량 덜 찼어 아직. 가자 Until 세 번째 곡이네요. 히든 곡이 숨어져 있었습니다. 아 마지막 노래는 좀 약간 분위기가 헤어지기 전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누나와 동생의 그런 심정이 담긴 곡이지 않나 싶네요. 이번엔 둘이 약간 콜라보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곡 같아요. 대학교를 간 이후로 기숙사? 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뭔가 자취를 하고 있는 듯한 남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그동안 만난 시간이 없었나 봐요. 그리고 얘 맨날 랩 배틀 하러 싸돌아다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간만에 누나도 보고 형도 보고. 아 곡이 왠지 모르게 조금 슬픈 것 같지 않아요? 아 이제 누나랑 헤어지면은 언제 다시 볼지 몰라요. 또 남친은 거의 뭐 랩으로 세상을 구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이제 헤어지면 또 몇 년 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남친의 누나와의 거의 뭐 몇 년 만에 재회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자 다음은 누구죠? 여동생 아니면 남동생 나와!